청순대 섹시대 큐티. 내가 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남자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남자가 아니야? 청순할 수 있고 섹시할 수 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 내가 원하는 남성상으로 얘기할게. 오케이. 청순. 아, 청순한 남자. 오케이. 아, 미치겠다. 나. 어? 아니 그런 게 불안해. 진짜 한 번에 무너지게 하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게 마무리 못한 거 웃기지. 아, 그러니까. 아 이거 건드렸어. 아니 이거 이걸로 건든 건. 아. 가질게. 진짜 떠네 지금. 어 나 진짜 진짜 떠네. 그지. 됐다. 이건 됐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첫 만남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는? 오! 우리 거짓말은 하지 않기. 맞아. 난 키스까지. 아까? 너 탈락. 너 탈락. 하늘을 걸고? 앞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널 만나면 2대 3대 다 걸고 키스까지. 첫 만남에 어떻게 그걸 댓글에 해? 댓글에 누가 너랑 어.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 너 그런 적 있나? 어. 거짓말이라고. 잘 생각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떡해? 없어 없어. 이걸 샜는데 지금? 키스까지 키스까지. 아, 알겠어 저 다음번부터는 이 위에 거 자유롭게 하자. 혼전 순결 대 혼전 동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오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낫냐고? 상대방이랑? 나 혼전 동거. 오케이. 이유는? 결혼 전에 살아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혼전 순결? 이미 늦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워. 마음이 드는 이성에게 쓰는 나만의 필살기는? 오, 필살기. 잠깐만, 생각해볼게. 나는 헬리콥터? 뭐, 뭐? 헬리콥터는 뭐야? 아, 혹시 헬리콥터 멋지고 있나? 멋스겠다. 헬리콥터. 나 좀 스킨십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 오. 그러니까 그 어떤 스킨십? 어떤 스킨십? 그냥 되게 가벼운 스킨십. 헬리콥터? 헬리콥터 말고.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기하다 아 진짜 뭐 이런 거? 아 이렇게 하다 그래? 뭐야? 이렇게 되게 자연 이게 내가 되게 마음에 들면은 이게 되게 지금에서야 말한다 서운해 아 서운했었어 지금에서야 말한다 서운했었어 아 서운했었던 거? 아 이거 진짜 난 이런 것만 나오지 말 잘해야 돼 나랑 가지 많이 지냈지만 나한테 서운한 게 없을 거야 서운했었어 없었던 나한테 오빠 찔래요? 아니 진짜 나랑 제일 많이 시간을 했었어 진짜 나랑 제일 많이 시간을 했었어 얘한테 이성, 말할게요. 이성에게. 아, 아 나한테 왜 서운한 게 있어? 아니 아니 나는 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살짝 서운하게 했었어. 뭐. 그 물어봤거든요. 어제 호감도 뭐 투표할 때. 솔직히 그냥 오늘 있었던 일로 봤을 때 얘가 저한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 아 어제 너한테 투표를 했을 줄 알았는데 너한테 안 했다. 오늘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어제 투표가. 오 표정 봐 표정. 와 표정이 정말 찐으로 섭섭한 표정이 나왔어요. 사극관계 아니에요 이거면? 왜냐면 소리님이 영배 씨가 이제 솔직한 모습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효진이를 좋아하는 솔직한 마음을 본 거야. 그래서 더 속상하고 서운한 거죠, 지금 언니. 마음이. 아, 오늘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어제 투표가 그래서 살짝 서운했어. 효진이었을 줄 알았다. 그랬어? 왜 그랬어? 오.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 데이트를 저는 처음 했으니까 어제까지는 뭐 아, 좋을 수도 있겠구나.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해 그래가지고 근데 뭐 파모 이런 거니까 모르겠네 지금 지용님이 지금 되게 초조해하시고 초조하지 네 영배님이 좀 새롭게 지금 약간 올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표정이 완전 바뀌었잖아 빅뱅 멤버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더 남았잖아요 그쵸? 지금 회차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지금 희비가 이제 엇갈렸어 지금은 그게 심지어 둘이 같은 방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와 미쳤다 진짜 기대된다 아 너무 아쉽네요 와 일단 누가 봐도 영배님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영배님이 지금 더 유력하긴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 마지막까지 분명히 그쵸, 뭔가 되게 또 변화가 심상치 않은 뭔가 그래, 네. 이것도 지금 변화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럭셔리 데이트를 하고 맞아. 나서의 변화였잖아 그 다음 미션이 뭘지 나 너무 궁금해 근데 사실 지용님과 효진님이 제대로 된 데이트를 아직 해보질 않아서
만약에 둘이 한번 만나본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다음 화에는 이제 세미 씨가 안 나오는데 저기 테이블 뒤에 숨어 있을 건데요? 여기 밑에 들어가 있을 건데요? 다음 주에? 여기 볼 때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건감관님이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요.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아니면은 제가 여기 카메라 하나 제가 잡고 있을게요. 그렇게만 오게 해주세요. 아, 제발. 맞는데 다음 주에 저기서 막 네 지금 슛 들어갈게요. 슛 들어갈게요. 원우님 화이팅. 그 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봐야지. 봐야지. 아 궁금하다. 아, 이거 하나 네. 나는 뒤통수를 치는 사람. 너 지금 별로 관심 없지? 선택권이 없잖아. 아 나라면 안 되는데? 경쟁자인데? 한 명은 알 것 같아 누군지. 정말 열정이 있어. 누가 문 이렇게 두드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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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중간에 뭘 놓쳤나요?